이번 주 주간 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KB손해보험의 펠리페 알톤 간데로입니다. KB손해보험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선두권 팀들의 상대로 고춧가루 부대로 톡톡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펠리페 덕분일 텐데요. 지난주 펼쳐진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전에서 똑같이 23득점을 기록하며 현재 남자부 득점 5위, 공격과 서브에서 나란히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팀에 합류하고 치렀던 2라운드 6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46%대로 절반을 채 넘기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황태기 세터의 낮고 빠른 토스에 차차 적응해 나가더니 최근엔 공격 성공률도 50%대를 회복하면서 공격력을 높이고 있습니다.